우리가 탄핵 탈핵 얘기하잖아요. 네네. 저는 탄핵을 진짜 원하면 탄핵을 막 입으로 막 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탄핵의 스모킹건을 찾을 것인지 네네. 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려면 탄핵 이게 아니고 아니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근데 우리는 탄핵의 스모킹건이 뭐냐 그렇게 해서 저쪽 당을 이제 견인해내야 되는데 저쪽 당에 네. 최소한 8명 이상을 견인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려면 저쪽 당 우리가 막 말하고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? 그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그것으로 국민 여론이 확 돌아서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최소한 8명 이상이 나오면 네네네.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삼부토건 사건입니다. 아하, 삼부토건. 네네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. 네. 제가 이걸 제기를 했었잖아요. 최초로. 네. 어떻게 제기를 했었냐면 도이치모토스 사건은 대통령 대기 전 사건이고 네네. 그리고 지금 이 삼부토건은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사건이다. 네네. 국가의 외교정책, 국방정책을 미리 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40배의 주식을 사고 그것이 5배가 올라가고 그리고 한 사건. 이거는 엄청난 사건으로 보인다는 거. 거기에 김건희, 윤석열이 딱 출연을 하고 그리고 원희룡이 출연하고 이렇다면 이것을 훨씬 더 우리가 더 봐야 된다. 라는 네. 거고. 지금 이게 이제 금감원장이 1년 동안 안 하다가 네. 우리가 계속 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에다가 이상 거래 조사를 시킨 거예요. 네네.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으흠.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물타기 하고 시간 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이것을 또 이제 또 우리가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좀 쪼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